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이와 마니의 요리 먹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뭐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갈치조림과 버터, 새우구이, 그리고 양배추 쌈 준비했어요. 그리고 쌈 싸먹을 거예요. 각종 김치 준비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소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소스들은 저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죠. 요 소스들은. 자, 자주 보신 분들은 어떤 소스인지 다 아실 텁니다. 자, 요리하는 건 오늘은 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은 파트 1은 찍지 못했어요. 자, 2부 네. 먹방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디님, 아키타장님, 안녕하세요. 좋아, 조라잉. 자, 갈치조림 불을 껐고요. 양배추 통째로 삶았어요. 네네네. 왜요? 다 뜯어서 삶아야 돼요? 자, 비주얼 한번 갈까요? 비주얼? 아! 오늘 또 보빈님도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아! 보빈이 미소! 미소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도 지금 먹고 그 미소는... 아니, 보빈은 동생 면회 때문에 아마 일찍 주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미소랑... 미소가 누구? 와서. 아, 나 빨리도 말한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변태 boy. 좋아. 상암동사는 상변. 상변이라고 할까? 상변? 자, 비주얼 한번 갈게요. 자, 그만하시고요. 네. 요게 갈치 조림이에요. 우후! 유정아, 한번 봐봐. 빨리! 나갔나? 아, 계시네요. 유정아, 빨리 봐!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에라이 잘 나옵니까? 어, 내 팔 아파. 네. 팔 아프다고. 버부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이거는 가볍네요. 자, 새우, 버터, 새우. 자, 이건 버터입니다. 아름답게. 이쁨이님. 자, 얘는 뭔지 알죠? 얘는. 양배추 쌈. 양배추. 자, 맛있게 먹을게요. 음료는, 요즘 이 레인보우 오렌지를 갈아서 에이드 만들었습니다. 에이드. 블러드 오렌지라고도 한다면서요? 네. 오렌지 안에 오렌지가 그 주황색이 아니라, 막 빨간색, 검붉은색이 막 섞여 있어요. 네. 오렌지를 뜯어보면. 그거를 저희가 믹서기에 갈아서 에이드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에이드 좀 만들어, 음료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쵸. 자, 오늘도 역시나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맛은. 손을 한땀한땀 만드신 에이드. 맛은 일반 오렌지랑 네네, 속이 틀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 레인보우 가서. 오렌지. 이따 후식 먹을 때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마니님은 뭐 어떤 거 하실까? 새우를 까실 거예요. 새우를 좀 몇 개 까볼게요. 저는, 만만묘 머리를 한번 밀어볼까요? 야, 야, 야! 만만묘. 그리고 저 통째로 먹는 게 맛있긴 하겠네요. 네, 엄마, sorry.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컸을 것 같아. 껍질에 양념이 되고 있어서. 그럼 너, 이따 많이 한번 생으로 먹어. 네네, 뭐, 이따, 어, 죄송합니다. Sorry, sorry, sorry. 여기다 둘까요, 그냥? 네? 네네, 두셔도 돼요, 네. 껍질도 저기, 안쪽에 놔둬도 괜찮은데. 껍질도요? 아니,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오빠 너무 약해요. 뭐 약하다고? 뭐가? 만만묘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안 보인다! 안 보여! 빨리 싸먹고 싶다. 맛있겠다. 머리 안 해도 맛있는데? 두 분은 안 드시니? 머리 드세요. 자, 사진은 다 찍었으니까 너무 오래되었네.
밥을 좀 저는 시키겠습니다. 밥을 좀 시키고요. 머리가 제일 맛있는데, 아, 그렇죠. 새하게 드셔보시죠. 네? 제가 한번 통째로 먹어보겠습니다. 통째로요? 네. 새우, 새우. 저희만 먹을 수 있나요? 잘 먹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 짠! 어머, 어머, 비주얼 봐. 하얘서 안 보인다. 안타깝네요. 씹어 먹어볼게요. 어! 네, 껍질에 양념이 배어 있어서 맛있긴 맛있네요. 어, 껍질도 씹힌다. 네. 씹혀도 나는 안 먹을래. 나는 안 먹어. 맛있다. 맛은 굿. 와,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 아침에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또 까주세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어, 그래요? 여기 있네요. 죽빵 때리고 싶진 않죠, 여러분? 근데 괜찮네요. 껍질은 뭐 한 번 먹어. 맛있다. 맛있다. 이게 막판에 안에 양념 배요. 허브솔트의 미력이 있네. 왜냐하면 새우 그 뱃속 다리 있는데 그쪽으로 양념이 배여요. 중간에 여기가 새우가 갈라지잖아. 가슴이 밑에 이쪽으로 들어가. 이거 이 머리로도 들어가고 머리로도 들어가고. 바보야. 아우, 내가 또 저걸 또 읽었네요. 쉣. 그리고, 버터로 구워서 더 맛있는 반면에, 허브솔트로 간을 해서 더 맛있어요. 전혀 없어도 돼. 꾸레님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이제 맛있어. 여기도 매달았어요. 똑바로 앉고, 그리고 바닥에 내려, 바닥에 내려놓고, 차 다리 벌리고 앉아도 이렇게 하고. 똑바로 앉아. 다음에 비어킨 치킨? 그건 뭐야? 그 맥주 그거 통 잘라서 넣는 건데요. 아~ 저도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방 안에서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방 안에서 하면. 초화부터 먼저 하고, 인증 한번 보내주세요. 방 안에서 꼭 찍어야 돼요, 사진을. 초아야, 동영상으로 부탁합니다. 알겠죠? 동영상으로 부탁합니다. 동영상으로. 냄새. 휘청이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치조림만 한번 주십시오. 네네. 접시 주세요. 왔다리, 왔다리, 왔다리. 허, 제주 은갈치. 어, 김태희님 오셨네요. 김태희님. 그, 아닌가? 태희님, 그 태희님 아니시죠? 김태희님이요. 김태인 여님. 보통 껍질은 먹을만 한데, 그, 머리까지 삼아 못 먹겠습니다, 아직. 사라이네님 안녕하세요. 사라이네. 사라이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비주얼 한번 갈까요? 네네네. 아. 저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비주얼. 자, 갈치조림. 비주얼. 맘마면. 아. 비주얼. 어, 물 나온다. 들어가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갈치는 옆에 가시를 살짝 벗겨내고. 네, 잘 발라줘, 엄청. 마니가 갈치 엄청 잘 발라요. 새우도 잘 까지만, 갈치도 뭐, 숟가락 한 번 주십시오. 수저요? 수저 여기 있어요. 아. 수저입니다, 수저. 그거 갈고 바꿔치기 합시다, 우리. 네? 그거 바꿔치기? 아니, 아니, 이거 다 뜯고 뼈 뜯고 바꿔치기 하자고. 언제 바르나? 근데 마니가 이거 네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네 주의해 이거 치우십시오. 근데 아니면 조심해서 하세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요. 마니님 A형이신가요? 이쁨이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B형 아니야. 마니 A형이에요. 환상의 A형이에요. 환상의 A형. 환상의 A형은 뭔가요? 숟가락 없어요. 수저 다 한 개 여기 있는 거. 하나 오겠습니까? 뒤에 있네요. 저는 이 케이크 쓰겠습니다. 왜 꼬집으십니까? 쉣! 저거 잘못한 거 있습니까? 가져가십시오. 트리플? 아니? 트리플? 저 더블 A형이요. 트리플 A형은 저희 방에 계신 저기 아까 전에 계셨던 유정님이라고 계십니다. 유정님이 트리플 A형이에요. 아까 어? 이것도 다 빠진 거예요? 이쪽도? 네. 어떻게 뺀 거예요 이거? 그냥 쏙쏙 빠집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쁨이니 한 말씀 해주세요. 유정님한테 물어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와 유정님 오셨으니까 여쭤보세요. 아 너무 맛있다. 일단 아니 이쁨이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멀리요? 멀리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녹습니까? 어머. 찜 요리에는 역시 마늘을 듬뿍듬뿍 많이 넣으셔야 돼요. 많이. 마늘 다 쓰셨습니까, 혹시? 네네네. 엄청 많진 않았어요? 갈치 치. 맘만면 그건 이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조금 있어. 오. 아직 하나도 안 먹었어. 기억해 줄게, 그건. 와, 딸이. 저보고 이제 갈치 가시 잘 발랐나 그러니까 많이 A형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리플 A형 물어보길래 저는 더블 A형이라고 했는데 지혜님께서 트리플 A형은 따로 있다고. 신기하다. 마니가 갈치의 뼈를 너무 잘 발랐어요. 뼈가 없어. 중앙에 가시만 남습니다. 한쪽에 빼는 거는 알거든요. 이렇게 빼는 건 아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뼈를 이렇게 잘 바르네요. 발라드십시오. 뭐라는 겁니까? 무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에 살살 녹네요. 입안에서. 맛있다. 쟤님도 잘 바르는데 이상한 겁니다. 아닙니다. 맛있네요, 진짜.
와, 이거 괜찮은데요? 이게 제주 은갈치라고 해서 여자친구 생기면 갈치조림만 먹으러 가시면 되겠다. 아, 그럼 점수도 안다고? 이쁨이님. 어릴 때는 옆에 가시 있다고 옆에 살을 다 발라버렸거든요. 옛날에는 어릴 때 애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엄마가 다 먹더라고요 그거.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옆에 거 바른 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열무김치. 주폭류 안녕하세요. 갈치갈비네요. 갈치갈비. 갈치갈비. 갈치는 이게 가시가 날카로울까요? 마트에 갔더니 갈치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세네갈 갈치라고 아시는 분. 세네갈 갈치. 세네갈 갈치. 아시는 분. 손. 빨리 유정이 하나 몰라. 빨리 말해. 빨리 여기 볼까요? 네네. 빨리 말해. 저요. 저요. 소야, 꿈으로 돌아가십시오. 세네갈 갈치 몰라? 아, 유정이도 모르나 보다. 유정이 진짜 요리 안 하네. 그래서 네가 요리 먹방 좋아하는구나, 유정아. 어? 유정아! 유정이는 진짜 제대로 대리만족하네요. 그러게요. 네네. 우리 어제 먹었던. 네. 그 막 컵케이크 같은 경우, 그런 거 좋아하고 막. 어? 네네. 그러면 그릇도 안 씻어주고 설거지 할 것도 없고, 먹고 버리면 좋겠네, 오빠. 그걸 한번 사먹어볼만 하네요. 라고 말했거든요. 네. 어허. 짤짤짤. 여러분, 솔직히 갈치찜 맛이 어때요 지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빨리 쌈도 싸 먹고 싶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네갈 갈치라고 하는 것은 수입산 갈치인데요. 일반 국내산 갈치보다 훨씬 더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값도 거의 반 가격이라서 흔들려요. 저거 살까? 저거 살까? 저녁 늦게 가면 또 생선들 같은 경우도 세일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다가 세일까지 하면 더 저렴해져요. 그러면 세네갈 갈치 살까? 세네갈 갈치 살까? 이 생각이 막 든다고. 그래 나도 이왕이면 보여질 때 큰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더 푸짐하고 그래서 그거 살까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또 많이가 한마디 하더라고. 형, 제주 은갈치가 맛은 훨씬 더 좋대요. 뭐?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제주 은갈치 그냥 샀어요. 맞습니다. 현금이 안녕. 공칭.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지금 녹화 중이기도 하고 해서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맛은 조금 떨어지네. 제주 은갈치보다는 복산보다는. 근데 그 세네갈 갈치를 한 번도 안 사먹어봤어요. 근데 비늘 색깔부터가 틀리긴 틀려요. 비늘 색깔이 틀리고 그리고 그거를 제주 은갈치로 알고 속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네 맞아요. 옛날에 뉴스에도 하고 했습니다. 기다리십니까? 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기다리십니까 지금? 네. 아니요 저 그동안에 우선이 발라야겠네요. 아 나 뭐 하나 먹을래. 우와 밑에 여기 미나리도 미나리도 있다? 맛있다.
살이 좀 흐물흐물 수입사는 갈치는 다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탱탱한 갈치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쫀득쫀득한 갈치는 못 봤어요. 갈치는 다 흐물흐물한 걸로. 고등어는 뭐 쫄깃쫄깃하지만 저 뭐 하나 먹게. 이쁨이 나갔네. 무. 못 참고 나가시면 돼. 땀 당겨줘. 땀 쳐가지고. 쌈이요? 양배추 쌈. 저는 저녁에 고등어 조림 먹었다고? 아, 그래요? 형곰님? 우리는 운명인가봐. 형곰. 검찡. 우리는 운명이야. 받아들여. 양배추에 갈치를 올리고 밥도 좀 올릴게요. 와, 맛있다. 무까지 맛있어요. 이 간이 짜지 않아서 끝내준다. 끝내줘. 짜지 않아. 아, 어. 그 강대장 같이 갖고 옵니까? 아니요. 일단 이렇게 먹읍시다. 이거 양배추 쌈은 쌈장이 맛있어야 되는데. 형님,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왜 맨날 자꾸 왜 그래?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무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무. 너무. 어. 왜? 뽕냥하고 국물이. 무 진짜 맛있다. 짜지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어. 뭐 맛있겠다고? 아, 나는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보실 때 어떠세요? 이런 거 한식 요리를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하는 게 뭐네? 자, 무한입 드세요, 여러분. 무. 아. 아. 왜 한쪽에 뼈가 없어졌냐? 부위가 다른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뭐. 아. 미소증은 좀 늦게 온다 그랬는데, 많이 늦어지네요. 고배 누나 내일 동생 면회 간다 그래서 아마 느낌이 일찍 자는 것 같아요. 논산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모르겠는데 면회를 하죠? 신기하네. 와, 진짜 이거 해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주변에 일단 가족분들부터 먼저 해드리고 애인 있으시면 애인분한테. 우와. 맛있어. 다음 갈치. 곰찡 오늘 뭐 먹었어? 고등어 조림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점심 뭐 먹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이 생일이래요. 현아 어디 갔습니까? 현이 지금 아까 튕겨서 배터리에 충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끄고 다시 충전 중인가 봐. 오늘 저녁 한 끼 먹었어요. 저녁에 일어났지, 형검님. 하루 종일 잤습니까? 저녁에 일어난 거 아니야? 아, 황금증 어제 왜 결석했습니까? 저 써놨잖아. 아. 어제 하루 왼종일 잤는데 이유가
좋아야. 그 한자는 뭐네? 좋아, 니 너무 많이 바꾸면 정신없어. 낚시질 적당히 하세요. 좋아요. 새우! 이번에는 요 소스에 살짝 찍어서. 찐거갑니까? 좋아. 여기서 버리네요. 너무 맛있다. 왜요? 빨리 받아줘. 어머, 고맙습니다. 그 칠리 핫소스, 그 다음 옆에는 파인애플 핫소스, 앞에 거는 매운 고추장 소스. 문지마 리하해. 리하이요. 근데 부모님들은 요 옆에서 다 씹어 드시더라고요. 어. 뼈는 가시는 뼈에 좋다고. 네, 뼈는 못 먹겠습니다. 그때 형들이 알려주는 거 노란색 파인애플이랑 고추나 들어간 거 파인애플 소스인데 매콤하게 맛있어요. 깔라리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사 먹어봐. 이거는 보고 좀 해볼까? 어디가 있는 거? 네. 갈치 뼈 바르기.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쌈 드시오, 쌈. 무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이 밑에 무에다가 이렇게 미나리를 빙빙 둘러서 또 다 깔았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미나리가 빙글빙글빙글. 아, 무 위에. 아니지, 무 밑에 깔았네. 어디 있습니까? 출고. 이거 제가 드릴게요. 나도 이거 먹을래. 양배추, 쌈에, 갈치 얹어서. 힘내손님 안녕하세요. 갈치 살을 얹었어. 아, 여기에 그게 필요하네요. 국물 비빔 밥. 저는. 국물 밥, 비빔 밥이 필요하네요. 저는 이걸 넣겠습니다. 밥을 넣으셨네요? 네. 밥에서 갈 넣고. 마마면 어떻게 된 거야? 맛있다. 국물을 살짝 달포시. 4. 근데 이거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여러분 한 쌈 드세요. 양배추 한 쌈. 아. 피치아님 안녕하세요. 새우도. 머리 떼고. 맛있다. 새로우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굿굿굿. 젤리님. 조용히 나가셨네요.
유정락 공지사항 봤죠? 봤지요? 안 볼 리가 있네요. 공지사항 봐주세요. 네? 가시 있잖아. 어디 있습니까? 형, 너 방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 있었습니까? 여기요. 아,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네네. 나중에 보세요, 이전. 와, 그냥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갈비. 갈치 최근에 언제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우리. 밥 옆에 있다. 아, 그러게. 근데 많이 왜 밥 안 먹어? 얘는 항상 밥 잘 안 먹더라고요. 밥 잘 안 먹어. 맨날 밥이 남아요. 짜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 뽕뽕이 니하이. 진정해라 뽕뽕아. 내 밥 이만큼 남았어. 뽕뽕아 왜 그러니? 쿠팡님 오셨습니까? 쿠팡님 하이하이. 뽕뽕아 왜 그러는 거네? 좋으시는데요. 밥도 없어서 말씀하시네. 뽕뽕아. 왔다 갔다 흘리. 맛있다. 존다님 안녕하세요. 네, 존다님. 안녕하세요. 새우라도 까볼게요. 네, 새우 너무 맛있어. 새우 장난 아니네. 왜 그러지? 머리를 따고 내가 호프소스를 넣기 만들게. 네. 계속 튕긴다, 뽕뽕아. 난리 났는데요? 저번에도 와이파이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저번에도 그런 적 한 번. 아, 맵다, 매워. 새우 껍질을 벗겼어. 어? 우리 그 문님도 추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흰내소님도 눌러줬고 흉갑님도 눌러줬고 한 분이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 꾸꾸리 예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새우도 까드시나요? 그럼요. 남자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또 웃는 거야. 뽕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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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나이. 어. 이종단님 추천 한번 더 드릴게요. 아. 아직까지 추천이 안 보이네요. 형곰님 뭐 하세요? 밥도 먹고 정신도 차렸을 텐데. 자, 요 배송님까지밖에 아직 추천 안 눌러주셨네. 저 하나 뭐 하고 있다? 뽕뽕아, 너 와이파이? 새우 속까지 양념을 다 배가지고 엄청 맛있어. 요거는 버터, 새우, 고기. 뽕뽕아, 그래, 알겠어. 간단 말이지, 지금. 맛있다. 여기 상남자 없어요. 존다님, 여기 상남자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죠. 좋아. 좋아야. 아. 아니야, 지금은 괜찮네, 뽕뽕아. 뽕뽕아, 괜찮네. 그래. 지금 딱 됐네. 뽕뽕아,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알아서 하시는 걸로. 좋아, 이제. 너 머리 안 먹는다면서. 뭔 말이야? 아까, 아니, 껍질. 남자는 껍질까지 먹어야 하잖아요. 소아 아까 껍질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안 먹잖아요. 근데. 소아 머리 안 먹지? 옹켜옹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갖춰 머리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다님, 좋은 밤 되세요. 아, 뭐야? 아직입니까? 존다님,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추천이 없어요. 추천천? 추천 목록이 없습니다. 어허, 됐습니다. 존다님도 상남자 아닌 걸로? 자, 이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뽕뽕아, 집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거야? 집이야? 추천 감사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뭐 놀러 나간 날이에요, 오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원래 좀 조용한 날이야? 아니, 목요일 금요일 좀 조용합니다. 맘하면은 잠든 것 같고. 현이가 충전해서 오기 전까지 2부 때 좀 준비해야 되겠다. 큰일 났네. 그걸로 아 해놨잖아.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아, 오케이. 유정난 저녁 뭐 드셨어요? 아니, 충전하고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충전 그거지, 안 되는 것 때문에. 보자는 충전 안 된대요. 튕긴 거니까. 채워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달았다고 하는데요. 충전 꼭 충전 보자는 충전 안 되는 거. 그럼 현이한테도 배터리 하나 가려고 해. 그래, 그게 낫겠네요. 배터리 하나 가는 건 얼마 안 해요. 금방 해, 금방. 나는 내 거 내가 갈았는데? 나는 내 거 핸드폰 배터리 제가 뜯어가지고 배터리 사가지고 갈아 끼웠어요. 영검님, 어? 라면? 아, 곱창 라면? 형검님, 무슨 라면? 남자 라면? 남자 라면? 근데 먹게 라면 네. 라면밖에 없는가? 너무 진 거 아니니? 지금 시간에는 딱히 뭐 집반찬 빼고는 없지 않을까? 편의점 갔다 와야 되는지 아니면 한. 갔다 오는 한. 뭔 소리야? 뭐야? 부대찌개 먹고 싶다. 형고미가 좋아하는 랜덤 새우. 형고 아해. 형고와 아해. 부들부들부들부들. 배고프면 잠 못 자서 먹어야 함? 너 혹시 그 이마트에서 나온 뭐 진짜 라면 안 먹어봤죠 혹시? 라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진짜 라면 농심에서 나왔던 아 새우는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죠? 안 먹어봤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먹어봐야겠네요. 근데 그 대답도 안 했어요. 네? 대답 안 했다고요? 네. 무슨 대답이요? 최고 좋는데. 아하. 눈으로 먹었겠죠. 하바네로. 그리고 유정이 라면 싫어하면 돼. 예, 그니까요. 그거 별로라고 했었죠. 하바네로. 하바네로는 뭐야? 라면. 무슨 라면이냐, 여기다. 모르죠. 나와라, 까씨. 북한에 계속 될 것 같은데. 응? 짧네요. 자. 먹다가 여기까지로.